엄마의 소원. 아들 녀석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50대 엄마예요. 제 아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면 공부, 태권도면 태권도, 바둑이면 바둑,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복덩어리였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죠. 19살이 된 지금도 저는 배가 부릅니다. 왜냐고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배가 불러요. 따르릉 따르릉. 예, 어머님, 그 병관이 담임입니다. 병관이 담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담임입니다. 담임. 왜 그래요? 아버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단자로 해서 어려워요. 담임. 예. 예. 병관이 담임입니다. 아드님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서요. 1차 경고입니다. 따라라랑. 어머님, 아드님이 또 2차 경고입니다. 어머님, 진짜 마지막 경고입니다. 또 걸리면 강제 전학이에요. 결국 제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쫓겨났고요. 겨우겨우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도 따라라랑. 어머님, 아드님이 결석이 많아서 3학년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따라라랑. 어머님, 아드님이 교권 침해로 퇴학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늘어나는 건 녀석의 교복과 제 한숨. 제발 졸업만이라도 하자. 엄마 소원이다. 아, 알았다. 알았다. 그럼 엄마도 내가 원하는 거 해도 운동화 사게. 20만 원만. 제 아들. 제발 아들이 제자리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세븐틴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담배는 끊었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떠올리면서 좋은 말씀 좀 많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4월 달부터 안 갔어요. 아들이 안 간 거예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오지 말라고. 아... PC방에서 살죠. PC방.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담배를 소지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압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조금 대들었어요. 아, 대들었어요? 네. 네. 주세요 선생님 하면서 왜 남의 물건 손대냐면서 막 선생님 자리에다 화분을 쏟아버려요. 아하. 네. 아... 교권 침해로 퇴학 조치다. 아, 그렇죠. 사실은 담배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것 때문에 퇴학 조치는 잘 안 당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 어머니가 가면 뭐 또 우리가 또 네, 자식 가진 게 죄인이라고. 네, 네. 회사 일도 그만두고 막 가서 싹싹 빌었죠. 아, 네. 우리 학교 졸업만 시켜달라고 계속 애원을 해서 전학 조치는 됐어요. 아, 전학. 퇴학이 아니라 전학. 네, 전학 조치. 지금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야. 다른 학교에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내 검정고시 할 기다. 신경 꺼라! 이라고. 안 갈게다! 이라고 뭐 지금 그래요,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좀 잘했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공부를 거의 10등 안에 들었었고. 공부를 잘했네. 태권도 또 유단자예요. 네. 그리고 바둑도 9급입니다. 진짜? 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갑자기? 그러게 말씀입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태어날 때도 5kg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복등이었습니다. 야, 원래 뭐 한 대체적인 한 3.5만 되더라도 야, 진짜 건강하게 태어났다. 난 4.5였거든. 저는 4.3이었는데. 난 녀석이네. 뭐 토실토실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랑도 많이 주셨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네, 원서를 쓰는데 갑자기 실업고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 실업계 고등학교를. 네, 네 정도라면은 부산시내에서 얼마든지 진짜 실력되는 고등학교 가는데 왜 실업고를 가려고 하는지. 엄마. 를 빨리 도우려고 빨리 그냥 취직하려고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야? 아니었고요. 누나가 예쁘다. 그쪽 학교에 그 온 학교가 누나가 예쁘게 생겼다. 아, 그 학교에? 네,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그래서 가고 싶다. 거기 가야지. 가서. 아니 아니 근데 그 학교 다니는 누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누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선배님들이 이제 중학교를 찾아와서 우리 학교 오면 어떤 점이 좋아요 하고 이제 PR을 합니다. 아, 이렇게 홍보하러 온 누나가 예쁜 누나예요. 아니 그건 제일 예쁜 누나를 보내죠. 그렇지. 아니 강남에서 홍보로 나가보지 않았어요? 아니 저 뭐 졸업하고 나서 약간 이 모델링 한 거라서 그때 그랬고.
시간을 봐야 아주. 그래서 거기를 갔나요? 네, 근데 거기에서 담배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쓰리아웃이. 네, 쓰리아웃 되면서 이제 또 학교를 또 전학을 하라고 하니 또 교복을 맞춰야 하잖아요. 비싼데 교복.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빨래를 자주 못 합니다. 그런 관계로 세 번씩이나 막 맞춰. 아, 갈아입을 하고. 네, 한 학교당 세 번씩이나 세 학교 옮겼으면 벌써 아홉 번이네. 네, 그렇죠. 혹시 다른 그 가족분들은 아빠하고 병간이하고 나이가 한 8살 차이 나는 누나. 아~ 네, 누나가 있는데 아빠가 작년에 심장 수술을 해서 몸이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됐어요. 아~ 우리가 닉네임이 지푸라기야. 우리 아나나 재호가. 아들을 만나서 한번 왜 그러는 건지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건 그 누나가 왔었잖아요, 학교 홍보하러. 졸업생이셨어요. 졸업생이셨어요. 홍보하러 왔고 자기 졸업해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겁니까? 졸업생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 학교를 안 갔어요? 아니요, 그래도 어차피 인문계는 갈 생각 없어서 실학계로 가려고 했었어요. 왜요? 왜? 그냥 딱히 대학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남들보다 잘 들키는 것 같아. 네? 어디서 피웠는데 그렇게 잘 들켰어? 화장실이나 옥상 같은 데서. 근데 선생님이 딱 나타나? CCTV를 보시고 바로 달려오시죠. CCTV 달린 거 알았을 거 아니야? CCTV 달린 거 알았을 거 아니야? 아, 뭘 줄 알았어요? 제 생각이 있냐 없냐? 제 진짜. 근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지금 대들고 화분을 쏟았어. 던진 거야. 진짜 그렇게 엄마는 쏟았다고 얘기하는데 던진 거요. 기지, 난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한테 왜 대드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학생의 신분에서. 제 잘못이 맞기는 한데 화도 많이 났고 좀 성질 못 죽여서 그런 것 같아요. 담배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요, 그거 그럼 말하지.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상태잖아요, 그럼? 아들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따로? 지금 건전고시 치는 걸 많이 반대하시는데 허락해 주시면 경청 건전고시를 치고 싶어요. 학교가 안 맞아? 아니요, 그냥 지금 두 번이나 이랬으니까 더 하면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건전고시 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은 건 아니지만 남편이나 저도 어려운 살림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졸업장을 주는 게 제일 진짜 소원이에요. 한이 있으셨구나.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어디까지는 어머니 소원인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예. 저도 제때 나이에 공부 안 하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47, 8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 어머니요? 아니요,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지금 네. 졸업장 다 땄어요, 엄마가? 네. 오.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네, 야간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이야, 멋있다. 혹시 지금 대학교도 다니세요, 야간 대학교? 지금, 네, 지금도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 입학하신 거예요? 아들한테 한을 풀어달라고 할 필요 없이 한 풀었네요. 그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아들은 저러고 있는데 그래. 제가 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 네, 죄스럽고 내가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엄마 이런 마음 알고 있었어? 엄마 학교 다니는 거 아들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휴학할 마음이 있다는데.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굳이 엄마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학교 다녔으면 좋겠어? 네. 졸업장 땄으면 좋겠어? 네. 너 났다. 엄마 졸업장 딴 게 아니라 너 났다. 검정고시 보고 내가 알아서 좀 하겠다 하면은 좀 믿어주시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되거든요. 면허도 없는 게 오토바이 타다가 또 걸렸어요. 경찰한테 걸렸어요. 아. 못 믿어온 거예요? 검정고시를? 걱정되는 거였어요. 네. 말만 저렇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제가 사주면 중고 상태에 다 팔아버려요. 돈만 받고 옷을 또 안 보내줘 버리고 막 이래요. 네? 아, 돈만 받고 옷을 안 보내준다고요? 네. 그게 사실인데 그거는. 정말 그래요? 용돈이 끊기고 연락도 안 받으시니까 제 딴에는 돈도 없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물건을 보내줘야지. 그건 범죄인데. 그건 어머님은 어떻게 아셨던 거예요? 경찰이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는 어떤 본인의 의도가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있어요? 왜? 중학교 때까지 그냥 엄마 말 대충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게 딱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갈 때 되니까 딱히 대학도 관심 없고 가봤자 그냥 돈이랑 시간 버리는 것 같아서 실업계 나오면 일단은 거기 졸업하면 대부분 취직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하다가 담배 걸리고 그러니까 애랑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네.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대학 가면은 돈이랑 시간을 버리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돈이랑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지금이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으면 그만인 거야 지금, 그지? 어머님 친구분이 어렵게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 아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학교 문제 또 다른 이런 기타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뭐 화물차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일하지 저녁으로 또 학교도 가지. 아니 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일을 하세요? 무슨 일 하신대요? 네, 배달 이런 거. 배달. 트럭을 직접 모시는 거예요? 네. 우와. 아니 그럼 몇 시간 정도 일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남편 출근시키면 이제 6시거든요. 그럼 저도 그때 이제 밥 먹고 나가서 일을 나가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가 화물차 운전하면서 배달하기는 힘든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직장에 가면은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고 또 식당 같은 데는 가면 쉽게 취직할 줄 알았는데 거기도 또 나이 많다고 안 받아주고 이러니까는 화물차 준 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시작하게 됐죠.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아우 막 되게 힘들겠다 막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보면은 진짜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어떨 때가 가장 많이 안타깝고 속상해요? 너무 과할 정도로 잘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애기가 버릇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돈도 좀 주라고 사달라는 것도 하지 말고 주지 말으라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혹시나 애기가 도둑질이라도 해서 그 용돈을 버리려 할까 싶어갖고 그렇게 해준대요. 근데 그거 보니 참 같은 애기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깝고. 뭐 안 해주면 나 이렇게 삐뚤어질 거야. 나 이런 거라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진 않는데 내가 일을 못할 정도로 쪼아요. 알랑방울을 끼고. 예, 알랑방울. 돈을 달라고? 예, 돈을 달라고 그러고. 또 자취를 내보내달라고 쪼우고. 혼자 살고 싶다고? 예, 혼자 지내보고 싶다고. 작년에 4월 달에 나갔어요. 예. 나갔어요? 네, 예, 자취해요. 지금 나가 살아있는 상태? 네. 당연히... 돈을 지금 안 벌잖아요. 작년에는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다 해결은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석 달 정도는 내가 130만 원 정도. 130만 원이 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130 말고 또 아들한테 쓰는 거 있어요? 수학이 딸린다면서 뜬금없이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들이요? 네. 믿고 이제 50만 원을 줬죠. 아, 줬어요? 네. 아.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제. 무슨 시작? 과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네, 확인이 안 되죠. 과외하셨어요? 아유, 말도 안 되죠. 무슨 과외를. 했다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했다잖아요. 아유,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꼭 이렇게 자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돈도 들어가는데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그냥 1년 나와 살면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 집 들어가면 엄마랑 아빠랑 좀 사소한 것부터 그냥 그런 걸로 시작해서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지금 한 3살 정도밖에 안 많지만 이제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때 엄마가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정말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이런 거. 그러게 나도 너보다 고작 뭐 29살밖에 안 됐지. 진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근데 엄마랑도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몇 번씩은 있었어요. 학교가 이렇게 되고 나서 엄마는 걱정하고 있는데
쟤는 PC방에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이제 찾아갔는데 신경 끄라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잠깐 얘기하고 나왔나 했더니 나왔어요. 엄마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나 이러면서 막 얘기했는데 신경 끄라 이러면서 막 커피를 계단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엄마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면서 좀 애를 때렸죠. 많이 때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다치진 않았나 걱정돼서 문자로 병원 가보라고 얘기했죠. 아, 아니 뭐 어느 정도 때렸길래 병원을. 이놈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놈아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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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때리셨다고요? 네. 아들. 아. 주먹으로 때리셨어요? 네. 우리 엄마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생선 가게였잖아요. 참 우리 엄마는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 정말 손은 안 댔던 것 같아. 우리 엄마 딱 그러면 동태 얼은 거 되게 잘못했을 땐 동태 얼은 거를 던지고 뭐 아유 저는 부지집에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는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를 막 도망가면 오징어를 탁 오징어 다리가 탁. 아 달라붙어가지고 탁 감싸는 거. 손으로는 안 때렸던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은 손으로 맞으면 순간 욱할 수가 있으니까. 오징어나 동태로 맞으면 욱하진 않아요? 전 더 욱할 것 같은데. 아, 우리는 아니요. 먹어버리면 되니까. 엄마한테 원망하는 것보다 그렇지. 그 생선들을 원망하는 거지. 이씨, 널 찢어 먹을 거야. 그리고 막 그렇지. 동태, 널 끓여 먹을 거야. 소방에서. 시간이 지나면 좀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싸웠으니까 제가 사과하고 엄마도 사과하고 그냥 좋게 끝내면 되는데 그냥 제가 사과를 해도 엄마는 그거 부모가 자식한테 뭘 사과냐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화해하기가 좀 전 싫어요. 엄마가 뭘 잘,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가슴팍을 친 게 너무 아파서 그게 엄마가 잘못한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뭔가 정말 지고 있는 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놔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적은 없으세요? 안 그래도 정말 속상해서 이대로 가버리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저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선생님 수면제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럼 두 알, 세 알 주거든요. 그럼 여러 군데 가가지고 한 서른 알 정도. 아유. 서른 알 정도. 아유. 모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남편도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또 쇼크 먹고 또 쓰러지실까 봐 너무 걱정도 되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혹시? 아니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갖고 있는 뭐 분노나 뭐 불만 이런 거 진짜 뭐가 있어요? 돈 얘기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화를 내시고 따로 생활비를 끊거나 그렇게 하시니까 싸우면 무조건 제가 손해를 보고 또 말을 하면 무조건 싸우니까 그냥 말을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커요 지금.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딱히 그런 것보다는 지금 돈을 안 주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돈만 잘 주면 돼요. 그냥 저도 엄마랑 따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데 이 얘기에 조금이라도 돈이 껴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일단 화를 내시거나 그러시니까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심부름 갔는데 근데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아빠가 아무튼 그 위에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인지 교장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는 모습을 내가 초등학생 때 봤어요. 아니 아빠는 왜 저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굽신굽신대고 그분은 왜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래서 왜 우리 아빠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뭐 끼어들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막상 끼어들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한참을 바깥에 서성이다가 혼자 울다가 난 집으로 오는데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를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빠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거구나. 그래서 집에 오면 아빠는 막 되게 근엄하고 제일 무서운 분이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담배 하루에 피는 거랑
PC방 가서 뭐 하는 거랑 하는 모든 것들. 엄마는 그 작업복을 입고 짐을 날르고 뭐 해서 굽신굽신 되면서 그 버는 돈으로 담배 피고 PC방 가서 오락하고 엄마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사는 거고. 동엽 씨는 사실 지금 되게 동생을 부러워할 거야.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그럼요. 많았을까 막. 근데 그걸 못 해줬잖아, 성공했을 때도. 그래서 그냥 누나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너무 미련하게 구는 것 같아. 그거 무슨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고 얻어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잖아. 아니 근데 우리 아들은 사실 아까 처음에 여기 나오면서 그래도 엄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정신 또, 좋죠. 네, 문구도 써놨고 편지도 썼다고 그래서 오늘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글씨를 되게 잘 써. 네, 글씨가 오. 글씨체가 되게 예쁘죠. 예쁘다. 자취를 허락해 주세요. 5.4점. 쭉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 이번 연도가 제가 놀 수 있는 마지막 해예요. 휴대폰이랑 여행 부탁드릴게요. 이 두 가지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항상 뒤에 뭐가 조건이 붙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면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준 게 없네. 그냥 그걸 길게 그... 졸라서 싸우는. 아니 해줬네. 결론, 네, 결론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줬네 그지요? 네. 그럼 그다음은 자기 차례 아니야? 그럼 자기가 지킨 게 없네? 우리 친구가? 성인이 되고 20살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딱히 정한 건 없고 그냥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일단. 근데 아까 저기 편지에 보니까 타투 얘기가 나왔는데. 타투 하는 거 보니까 멋있으니까 관심 많이 갔었어요. 아 그림을 잘 그려요? 아니요, 그냥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그리는 걸 좋아한다? 엄청 잘 그려요. 예? 엄청 잘 그려요. 예? 그림 그린 거 엄청 취미도 했었어요. 근데도 옆에서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아니, 아니, 엄청 잘 그려요. 엄청 잘 그려요. 계속. 저는, 진짜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가 해달라는 거를 다 해주는 것부터 어머님은 조금 그거를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엄마가 없을 때도 멋지게 혼자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을 부모는 더 바라지 않잖아. 네. 바라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안녕하세요 프로까지 지금 도움을 받고 또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으면 저는 이제 철저하게 끊을게요. 아이고 어머니 그게 뭐 대새끼를 어떻게 끊어요 엄마. 내가 봤을 때 엄마의 각오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들이 각오를 해줘야 돼. 엄마는 안 될 것 같죠? 네, 저는 진짜 그게 단점이에요. 못 끊을 것 같죠, 솔직히? 네. 응, 죽겠다는데 못 끊죠, 엄마. 돼요, 그 어디를 다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던 거예요? 다리랑 팔이랑 이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어떻게 하다가요? 그거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뭐 하다가?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달리다가? 심하게 까져가지고. 달리다가? 어디를 달려? 쟤 어떻게 하면 좋니? 뭐든지. 지금 왜 달렸어요? 뭐 술 먹고? 실속.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살리 실속이 없어? 하면 다 들키고. 하면 다 들키고. 너 뛰면 넘어지고. 뭐야? 네, 이제 실속 있게 살면 되지. 제가 말을 할게요. 자, 본인이 엄마가 졸업증 따는 걸 원했잖아. 근데 노했잖아. 그러면 검정고시 친 다음에 검정고시 볼 때까지는 집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럼. 약속을 지키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이번에는 해야지. 아, 여러분. 자, 인생에서 성공은 뭔 줄 알아? 어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런 사람만이 성공해. 그게 무엇이든 인내를 잘하는 거, 참는 거.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근데 맞아. 자, 그래서 그럼 검정고시. 검정고시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럼 그래, 검정고시 그래. 합격부터 정확하게 가볼까요? 너 어디서 우리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검정고시 먼저? 검정고시랑 다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집 들어가기 싫어요. 요 친구 잠깐만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안 싫어요? 되고 지금 본인은 노는 게 더 재밌어요라고 하는데 분명히 어머님도 노는 게 좋거든요. 어머님이라고 한들 화물차 일하고 그게 재밌어서 하시겠어요?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엄마도 하기 싫어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가훈아, 얼굴 빨개졌다. 너도 혈압 있는 거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바라는 점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정진해 주길 바래. 자, 호시.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럼 눌러봐요. 네. 그렇죠. 왜 고민인가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통학을 했어요. 왔다 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많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몇 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와닿게 네.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치. 저도 고민인 것 같고 저는 어머님이 이제 친구분이랑 싸우고 돌아가서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지금을 참고 버텨야 그럼 나중에 어머님께도 보답할 수 있는 거고 보답이 정말 큰 보답이 아니고 진짜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대화를 좀 하고 해야 진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요 진짜 엄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들이 느끼는 날이 올 거예요 진짜로 그 힘든 그 뒷모습 그 날 위해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볼 때 그때 이제 그거 올 텐데 빨리 그걸 느끼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승관이도 사실 방송에서 말 안 하지만 얘도 사연이 있는 친구라서 그래. 아마 더 해줄 말 많을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 우리. 저도 너무너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길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이 정확히 있는 친구인데 그게 자기한테는 엄격하지 못하고 부모님한테만 엄격해.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 고민에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우리 아들 마지막으로. 맨날 잘못하고 경찰서하고 막 그러니까 죄송하고 많이 자취하는 것도 그냥 생각해보고 검정고시 칠 거면 집으로 들어갈게요. 와, 이 녀석. 검정고시 칠 거면 야, 진짜. 그럼. 검정고시 치면 들어간대요. 아, 정말요? 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 때 그럼 집에 들어와. 아니야, 엄마. 난 검정고시를 안 칠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끝자리 8표. 자, 100표 넘어갔죠? 자, 총 200표 중에 엄마의 소원. 몇 표? 104표.